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3프로TV 저녁 라이브 오늘 목요일 순서 우리 박지영 차장과 함께 증시 마감 상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은 제가 미처 장을 좀 못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조금 좋을 뻔 하다가 말았어요? 좀 뭐 말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많이 밀리다가 막판에 또 조금 오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침 시작 분위기는 한 1% 가까이 오르는 맞습니다. 느낌으로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보합까지 갔다가 거의 0.24포인트 오르는 수준까지 갔다가 막판에는 코스피가 17포인트 올라서 3000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3006포인트에 끝났고요. 상승 종목이 406종목이었어요. 오늘 코스피에. 코스닥은 이제 좀 더 있긴 했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오후에 갈수록 조금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 코스닥은 4포인트가 올라서 코스피보다 조금 덜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는 좀 더 많았습니다. 1007포인트에 끝났는데 690종목이 올랐고 640종목이 하락했으니까 여기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가장 큰 이슈 이벤트는 FOMC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번 다 아침에 보셨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규모를 이제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올렸고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이게 뭐 시장에서는 다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테이퍼링은 분명히 금방 끝낼 거고 금리는 한 두세 번 정도 올릴 것이다. 내년에 세 번은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두세 번이라고 했으니까 두세 번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빨리 가는 거긴 한데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벗어났다라고는 볼 수 없고 뭐 연준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거 삭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 전에 파울 의장이 국회에 가서 뭐 상원 하원에서 다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이야기였고요. 고용시장 견고하고 실업률 대폭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계속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 충격은 없었고 이제 미국 증시 좋았고요. 이게 사실 증권사에서도 전략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연준이 왜 이러느냐. 조금 빨리 올린다라고 해야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중립금리는 2.5%로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3번, 내후년 2번, 그 다음에 한 번 올려서 2.1% 이제 중립금리는 9월 달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해서 시장은 오늘 좀 뭐 미국 증시는 좋았고 우리 증시는 중국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이유는 이제 경기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FOMC 있기 전에 중국의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지표 발표가 생각보다 좋진 않았어요. 산업 생산은 3.8%로 예상보다 좋았는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3.9% 나오면서 지난달 대비 1%나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많이 떨어졌고요. 전망치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고정 투자도 5.2%로 안 좋다 보니까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도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기존에 좀 잘 나갔었던 성장주들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반도체가 오늘 오전엔 좋았다가 밀렸다가 막판에 또 올리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고 기존에 2차전지, 메타버스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반도체랑 자동차가 좋았고 메타버스랑 2차전지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저 이유는 못 찾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8%씩 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이노베이션?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봤는데 사실 딱히 뭐 SK텔레콤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유는 찾지 못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2차전지 굉장히 좋았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주들도 최근에 박살났었는데 오늘 게임빌이 이름을 바꿨죠. 컴투스 홀딩스라고. 아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게임빌이랑 컴투스가 같은 회사예요? 네,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죠.
아 인수를 했어요? 네, 그게 아. 정말 그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게 컴투스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아 얘들 안 돼 그랬는데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대박을 뻥 터뜨리면서 수익이 엄청 이익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프로야구 컴투스 프로야구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건 아, 예전에 몇 번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정말 망해가는 회사를 게임비를 왜 샀나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 플랫폼 C2X라는 티징 사이트를 오픈했다라고 하면서 컴투스도 그렇고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리두기를 또 이제 강화한다라는 조치가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가 중지 됐거든요. 저희에도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학교가? 네. 아, 지금 다 안 가요 이제? 초등학생들은 다 학교를 저학년들은 이제 매일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면 등교가 중지된다. 아 전면 등교가 등교가 전면 금지되는 게 아니고 전면 등교가 네. 끝나고 이제 뭐 일부가 이렇게 간다는 거군요. 네, 뭐 원격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주가 최근에 이쪽이 좀 좋았거든요.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재택근무, 네. 보안업체 어제 뭐 재택근무나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온라인 교육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아마 물적 분할 이슈 뭐 그게 조금 영향을 줬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적 분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올랐다. 근데 8%는 좀 이 큰 기업이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원래 아는 뉴스였고 근데 뭐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좋았고요. 최근에 재택근무, 보안 뭐 이런 쪽이 좋았는데 이게 또 거리두기의 연장선으로 가구 업체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샘이 막판에 뭐 8%씩 이렇게 올랐거든요. 우리가 또 옛날 생각해 보면 집에 있으니까 또. 집에 있으면 또 인테리어 한다. 가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쪽으로 조금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보면 오늘 화장품, 유통, 면세 이런 쪽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리두기 다시 한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 후 저 상장에 대한 제동을 건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아마 좀 전해지면서 그게 아마 좀 상승의 동력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분석이 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하고 상장 안 하면 그 SK 이노베이션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거겠죠. 네. 아, 그건 이제 투자한 분들께는 그럼 괜찮은. 네네. 어쨌든 이제 자회사로 있는 거니까. 네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을 지배했죠? 오늘 또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바이오? 아, 또 우리 정프님 좋아하시는 바이오. 그래서 다시 한강에서 살아나오셨다는 설도 네. 있습니다. 아이고 한강을 왜 갑니까? 네. 이제 정프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제 2020년 6월 체결한 로슈와의 네. CMO 계약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증액인데요. 이제 지난해 6월에 체결했을 때는 4억 385만 달러, 약 4,400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6천억으로 그러니까 기존 금액보다 한 50% 더 증액이 된 그런 네. 금액이거든요. 이게 올해 1월 15일 날 양사가 본계약을 처음 체결했대요. 그러고 나서 벌써 세 번째 증액이라고 합니다. 1년 네. 만에 거의 6천억. 이게 한 해 매출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 네. 규모거든요. 물론 이제 1년 매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금액이 다 공급되는 건 아니고 이제 2024년까지 공급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CM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올 한 해 계속 나왔었는데 주가는 계속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로 강세를 보였고 또 13일 날 이제 모더나 제조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쪽이 우리나라 바이오가 사실 기술적으로도 뭐 전 세계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작 개발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CMO 뭐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CMO는 거의 세계에서 탑 수준이고요. 그렇죠. 네. 뭐 신약 개발도 아직까지는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최상권이 상위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들도 많이 인정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바이오는 참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매력이 있긴 하나 워낙 또 어려운 전문 분야들이 많아갖고 일단 C 계열도 되게 길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나오는 게 네. 사실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 확률도 생각보다 낮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나라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게 라이센스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약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많은 어떤 그 장애물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는 저희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이거 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네, 이게 판결이 나왔는데 6,300억 원대 소송이 지금 다시 중공업 쪽에는 좀 안 좋게 노동자 네. 쪽에는 좀 좋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노조 측이 이겼고 네. 2심에서는 이제 기업이 이겼고. 네. 근데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이제 3심에서 노동자들의 편을 이제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네, 이게 네. 신의 원칙. 이라는 것이 갈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작은 기업은 이런 판결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쪽의 편을 들어준 거고, 네. 이런 큰 기업은 뭐 존속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6,300억 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데 회사 네, 입장에서 네, 봤을 네. 때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뭐 이제 제조업들은 이런 쪽에 다 걸려 있거든요. 야근이나 잔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은 좀 많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전반적인 제조업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자동차는 주가가 강했어요. 자동차는 주가가 뭐 기아차는 뭐 폐소를 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전반적인 제조업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뉴스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네. 뉴스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마 장에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군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계속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과 관련해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이 판결에 아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기업들에게도 아마 영향을 좀 줄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시영 차장님 장 시장 마감 상황 정해 주셨고요.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뭐가 좀 특징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뭐 있었습니까? 가장 뭐 종목계에 대한 인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오늘 나왔던 FOMC에 대해서 재해석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는 네.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되씹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진위가 뭐냐 네. 진짜 매파적이었던 거냐 아니면 시장에 진짜 부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무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 프로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세 번의 금리 인상이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이 그걸 예상했다라고 예상치대로 나왔다고 과연 불확실성 해소인 거냐 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며칠 시장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곱씹을 것 같아요. 요새는 시간차 공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시간차 공격? 그러니까 FOMC 끝나고 네. 뭐 올랐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FOMC 때문에 또 이렇게 줄줄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시간차 공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네. 좀 더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FOMC도 지금 회의 때마다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성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의구심도 굉장히 여전한 상황인 거고 네. 또 뭐 최근에 시장 상황도 보셨겠지만 코로나가 과연 지금 잡히고 있느냐 아니죠. 유럽도 보면 다시 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시 하고 있다라면 향후에 뭐 코로나가 정말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가 안 된다라면 물가 문제도 그렇고 경기에도 부정적일 텐데 그럼 정말 세번이 가능한 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초반에는 좋게 생각을 했다가 가면 갈수록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또 나오고 있는 분석들도 좀 제각각인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특별히 어느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헷갈렸던 시장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뭐 댓글에도 나오지만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FOMC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FOMC하고 단기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세 번 올린다고 했는데 2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아, 연준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았구나. 지금 연준의 발언이랑 금리랑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뭐 그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심지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가 네.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구글 들어가셔서 프레드 BEI라고 프레드 띄고 BEI라고 치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시장 판단하시면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채권 네. 금리보다 국채 금리보다. 팁까지 주셨고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어떻게 저 IRP 같은 거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직장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있어서 IRP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비대면 IRP 그렇죠 하셔야죠. 계좌 개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하셔야죠.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거짓말을 못해서. 아 그렇습니까? 본인도 안 해놓고 누구한테 IRP가 네. 퇴직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이제 또,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ETF가 됐든 네. 아니면 또 주식에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ETF로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이 바로 되니까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면 될까요? 한국투자증권 IRP 네. 네. 심플하게 한투 IRP 이렇게 검색하셔도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 우리 박지영 차장님 입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사심이 많이 있으신 거죠? 대단하죠. 네. 네. 충분합니다.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